부러우신 걸 전제로 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4강입니다. 4강의 첫 번째, 먼저 게이트웨이부터요. 게이트웨이 요지 주장 파악. 코리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어요. The 21st century. 그거 먼저 우리 밑에 단어 먼저 보자. 1번에 체크해 주세요. 캐릭터라이즈 특징 짓다. 캡처 획득하다. By and large 대체로. 그다음 오른쪽에 끝에 extract 추출하다, trigger 촉박하다, exploit 최대한 활용하다라고 했는데 원래 조금 나쁜 뜻으로 착취하다도 있어요. 노동력 착취 이런 뜻으로도 자 나쁜 뜻으로는 착취하다고요. 좋은 뜻으로는 활용하다겠죠. 그래서 밑에 뭐 시험인지 같이 여러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rst one, 21st century, 21세기는요 무슨 시대야? 에이지, 나이 아니야. 시대야. 무슨 시대? 정보와 지식의 시대야. It is a century. 이거는 세기야. 21세기는 무슨 세기야? That is 생각 가능하죠. Characterized. 특징이 뭐야? By the knowledge. 지식이 a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가장 중요한 뭐야? 자원이야. 지식 자원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that, 이 지식 자원은 계속 지금 관계대명사로 문장 늘리기예요. 이 지식 자원은 제일 중요한 자원이고요. 이 자원은 gain, other, competitive, 경쟁적인 advantage 우위에 있어. 지식이 많으면 그 회사한테도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야. To acquire, 얻기 위하여. All this knowledge, 이 모든 지식과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 단체들은요, must rely on, 뭐 해야 돼?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의지할 수밖에 없어. 뭐를요? 데이터. 야, 데이터가 뭐니?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 지식과 정보. 지네가 여태까지 store, 저장해놓은 그 지식과 정보. 그게 바로 데이터잖아요.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객 정보 이런 것도 다 데이터죠. 데이터 이게 바로 가장 필수 요인이야. 필수 요건이고 이것은 gathered 모아진다. daily 맨날 모은다. from different input source 다양한 인풋으로부터. 인풋은 들어오는 거야 안으로. 다양한 입력되는 소스로부터 인풋 뭐 인풋 그냥 둬도 되고 다양한 입력되는 공급원으로부터 매일매일 어떤 정보를 얻어요. Information 정보는 extracted 추출되거나 아니면 learned 우리는 배울 수 있어. From 뭐로부터 이런 데이터 요소들로부터 이런 공급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captured, 포착된, 이런 식으로 얻어진으로 하겠어, 나는. 이런 식으로 얻어진 정보는 is then transformed. 정보를 얻었어? 그 다음 transform, 변신, 아니면 변환, 전환. 이런 정보를 전환합니다. into a knowledge, 지식으로 전환하고요. 이 지식은 결국은 사용돼. 뭐 하기 위하여? trigger 일으키기 위해 촉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행동이나 결정을 trigger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지식은 쓰여지겠죠. 그럼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어요? 그럼 이 지식은 내가 다른 행동을 또 일으키는 지식이야. By and large 밑에 단어 시험이에요. 대체로 organization 회사 단체는 do not have any problem 문제 없어. 무슨 문제? Of not having, 없는 문제, 가지지 않은 것, enough data,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는 없어. 한마디로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문제 없습니다. 무슨 문제? 우리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데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organization, 대부분의 단체들은요, rich, 아주 풍부해. 뭐가 풍부해? 데이터, 자료가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희한하게 콤마 콤마 안 써줬지. 우리가 찍어. 그러나 문제는 대절이야.
Many organizations, 많은 단체들은요, are poor, 못해. 못해. Information and knowledge. 저 이거를 잘 처리를 못해. 그래서 정보가 있어요. Knowledge, 지식이 있어요. 그걸 poor in. 이거를 잘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 This fact, 이 사실을 다시 말해보면 translate into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One of the big challenges. 이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야. 무슨 어려움? 지금 현재 기업들, 단체들이 직면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변환시키지? 그 자료를 뭘로 중요한 정보로 어떻게 하면 이 자료를 이 날것 그대로의 자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와 중요한 지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처리를 잘할 수 있을까? Which 그리고 이것은 if exploited 활용된다면 그런데 원래 뜻은 이거 단어 시험 체크. 자, captured라는 뜻이 좀 여기서는 좋은 뜻이니까 활용된다 그랬어요. 만약 활용된다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없어 생략된 거야. It is, it was겠죠. 만약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이렇게 중간에 넣은 거야. 저잘 보세요. 다시 which 그리고 여기에 which만 남아 있죠. provide 동사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삽입한 거야.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그게 provides the capability 능력을 제공해 줘. 무슨 능력? 아 이걸 잘만 사용하면 우리는 고객의 다음 할 행동과 요즘 비즈니스 트렌드 이두 가지를 잘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아직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경쟁력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변환하는지 그 능력부터 나오는 거고요. Check it out. Characterize, capture, by and large. Okay. Extract, exploit까지 단어 시험이고요. 요거는 옆에 뭐 answer 있으니까 한번더 보시고요. Number one입니다. 자, 1번. 자, multinational 다국적 시험이고요. corporate 회사의 형용사입니다.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nationality 국적. firm은 여러분 기업이에요, 여기서는요. 자, headquarter 본부. 그다음 share 여기서 목도 아니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주식. 옆에 볼까요? increasingly 보시고요. iden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ID라 그러죠? 이거는 시험을 안볼 거니까 ID 좀 주세요. 신원 확인이죠. 후자가 있으면 전자도 있어야죠. 후자 letter 전자는 formal이라 그러지. 언급한 게두 개면 그 앞에 거는 formal, 뒤에 거는 letter이라고 표시하죠. but 단지 그냥 이건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multi부터 share까지만 단어 시험 볼 거고. 들어갑니다. 자, 요지는요, 코리안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옆으로 찍힌 거는 미안합니다. 자, what use? 우리가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 To call multinational firms. 자, 아우, 미안합니다. used to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What we used to call, 부르곤 했던 multinational firm. 자, multinational. 다국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했던 것이 주어야. 아우 것들. 동사가 아리야. 아우야. 선생님 어떻게 what이 주어인데 아리 나와요? 친구들. 더띵 댓도 되고 더 띵스 댓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띵 댓만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 what을 더띵 댓도 되지만 더 띵스 댓도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복수야.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리던 것들은 걔네들은 are increasingly becoming 점점 더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한 기업이 되고 있네. 자,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세계 기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what이 주어로 썼는데 가끔 또 모의고사에 보다가 자, 동사가 이렇게 are로 돼 있으면 the thing이 아니라 the things 대시란 거예요. Among firm 그 기업 안에서 그 기업 안에서도 what passport? passport 밑에 있어요. 통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고요. 여기서 what은요, 또 것이야.
왜냐하면 동사는 depends s부터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그 국가에 identification 밑에 있어요. 신원 확인. 너 어디 나라야? 너 어느 국적이야? 이런 걸로 통했던 것은 depends upon 뭐에 의존했습니까? History, 그 역사와 where, 그리고 어디에, 이거 진짜 어디야? 그 기업의 본부가 happen to be located,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삼성이면 삼성의 본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역사, 이런 것들에 의존을 했어요. But, 그런데, the latter, 후자는, 자, 여기서 이거 어렵습니다, 돼요. 후자가 본부가 어딨냐야. 히스토리는 전자고, 어디에 그 본부가 있느냐. 이 후자는 is increasingly becoming. 이건 점점 뭐의 문제야? A matter.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Determined. 결정이 되는 문제예요. By. 뭐 때문이야? 아, 우리 본부, 삼성이 본부가 중국에 있어요. 아, 이것은 이제 결정되고 있어. More. 뭘로 인해? 세금 제도 때문에. Then, 뭐보다? 그 경제적인 기능성보다 세금 때문에 이 본부가 결정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점점 이 회사의 본부가 한국 회사의 본부가 중국에 가 있고 영국에 가 있고 아, 영국은 너무 잘 살구나. 자, 싼 나라 어디 있어? 인도에 가 있는 거야. 자, 최근에 소동이 있습니다. First는 소동이에요. About US firm. 아, 미국 회사가 moving. 최근에 이런 소동이 있었어. 움직이겠다. 이사 갈 때. legal headquarters. 법적인 본부를 버뮤다라는 섬으로 간대. 왜? to get lower tax. 아,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세금은 비싸니까 세금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버뮤다라는 남미로 간다는 이런 소동이 있었대요. 그 뭡니까? 사실은 이제는 아, 미국 회사는 미국에 있어야지. 아니라는 거죠. It's but one example. 이것이 한 예야. National identification. 그 나라 어디 있는지 신원 확인은 means little. 의미 없다. When it comes to 뭐에 있어서 predicting a firm's behavior. 그 회사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아, 미국 회사는 당연히 미국에 본부가 있어야 되는 거 의미 없어. Place of origin. 어느 나라 기원인가? 아니면 nationality of the passport. 너 여권 줘봐. 너 어디 출신이야는? 아, PP 만났네요. Held by the top manager. Top manager 그냥 CEO라고 할까요? 그 최고의 경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passport, 여권의 출신, 국적. 아니면 너 어디서 왔어? 이런 거는 makes 동사 이제 나와. Less and less 점점 중요하지 않아요. 점점 차이가 줄어들어. 그 말이 뭐야? 점점 덜 중요해진다. When it comes to 뭐에 있어서는 making a real decision 실제 결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점점 nationality가 줄어들고 있어요. 단어, 자,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Ownership, 소유권은요. Often not what it seems to be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 노키아라는 회사 is seen 보여 as a Finnish company. 어, 핀란드야. Finnish는 핀란드죠. 핀란드 회사처럼 보여. 이름이 노키아야. 진짜 핀란드 거야. But 그런데 more of the Nokia share. 하지만 노키아의 주식은 누구 소유야? 미국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어. Than 누구보다? 핀란드 사람보다. 점점 그 nationality는 작아진다는 거죠. 유치하기 위한 경쟁, 소유권 분쟁, 잔난하냐, 기업의 결정에 덜 중요해지고 있다. 이거죠. 아까 말했죠. Less and less difference. 점점 덜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왔는지는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체크했고요. 바로 옆으로 올게요. 29쪽. 자, 불편에 반대는 디스컴포트니까 나을 것 같고. 자, 컴플리멘트 갑니다. LI야. LE도 있어. 여기서 LI야.
자, reluctant 한번 더 가볼게요. Well deserved, 받아마땅한, genuine, 진심의, downplay, 경시하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Downplay, 여러분이 아는 단어랑 완전 다르거든요. 아래로 경기하다, 뭔 소리예요? 경시하답니다. 그리고 credit, 뭐 이건 알아두시고요. 자, downplay, 이런 거잘 보시고. There is some discomfort, 참좀 불편하네요. In most of us, 우리한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 That. 그리고 이 불편함 때문에 선행사. Make us, 우리를 만들어, 이 불편함은. Reluctant to, 뭐였지? 꺼리다. Take credit for, take credit for. 공을, 뭘, 얻다란 뜻이에요. 자, 얘가 칭찬을 받은 말이야. 자꾸 공을 얻어. 공을 얻기를 꺼리게 만드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For, 뭐에 있어서? Our accomplishment, 우리가 한 성취. 내가 뭘 했어? 와, 너 너무 좋겠다. 너 너무 잘했다. 어떤 공을 받는 걸좀 꺼려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있나 봐요. Or 아니면 to even accept, 받아들인 것도 좀 껄끄럽대. 좀 불편해. 뭐를요? Well deserved, 받기에 마땅한 compliment, 칭찬. 나 칭찬 받아도 되는데 괜히 내 얼굴 앞에서 칭찬해주면 조금 부끄럽고요. 조금 불편하단 얘기예요. 실험해봐. Give, 줘, someone, 누군가에게, you know, 네가 아는 누군가에게 줘. A genuine, 진정한 compliment, 칭찬을 해줘. About a quality, 품성이라고 할게요. They have, 그들이 가진 품성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봐봐. 너왜 이렇게 착하냐? Or, 아니면, about something that they have done, 빠져있죠. 지네가 어떤 일을 했어? 그한 일에 대해서 좀 칭찬해. 그리고 그 일은 that you appreciate. 네가 진짜 appreciate, 고마워하는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대세 선행사는 just something이죠. 와, 너나 이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얼굴 면전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봐. 그럼 되게 좀 상대방은 좀 불편해해요. discomfort 할수 있어. Open. 그래, 첫 번째 반응은 downplay, 경시하는 거야. 아이, 내가 뭘 했다고. Their contribution, 자신이 기여한 걸 경시해요. 아니면 그들이 노력한 걸 경시해요. Oh, I was just doing my job.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인데요. Anyone, 누구라도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똑같이 했을 거야. It's nothing.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와, 이렇게 해줘도 너무 고마워. 그랬는데, 에휴, 별거 아닌데 뭐. What is it? 뭐야? That. 그거 뭐야? Make us uneasy. 내가 하고 싶었는데 불편하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건 과연 뭐야? 쉽지 않다 아니야. 어니지는 불편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했는 게 뭘까? About accepting credit, 그 공로를 인정받는데 무슨 공로? Something wonderful we have done, 우리가 한 착한 일에 대한 공로를 받는 걸왜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죠? We feel proud of, 우린 자랑스러워. 우리의 업적과 our skill, 우리의 능력, 자랑스럽습니다. But, 그런데,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 어떻게 그 공을 얻어야 할지. 한장 넣었는데 다시 How to credit for them. 이 업적에 대한 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몰라. Gracefully, 우아하게. 자기가 한 공을 우아하게 받는 법을 몰라. 어, 너 정말 나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 고맙지. 내가 잘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우아하게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법은 몰라요. 뭐 하지 않으며 seeming like a bragger heart. 허풍쟁이나 어, 난다 잘해라는 잘난 척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한 공을 잘 받아들이는 걸잘 몰라요. 칭찬보다 진심 어린 충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희생, 명성을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 지나친 자신의 과신이 이를 그친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당연히 5번이겠죠. 칭찬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가주시고. 자, 그 다음 장 이어가 봤습니다.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자, 밑에 또 체크할게요. 첫 번째, deliberate, 신중한. 아, could stand to는요, 잘안 쓰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거기까지만 하자 그럼. Deliberation 중한 요거만 체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Gordon Parker, Chairman이자 의장. 이거는 좀 생소한 단어니까 알아둬야 돼. 의장이자 President 회장이자 CEO. 뭐 뉴먼트 마이닝 컴퍼레이션 이 광산 회사의 의장이자 사장이자 프레지던트인 고든 파커 씨는요. has a very deliberate 굉장히 신중한 말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 말을 굉장히 신중해요. When I asked him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 People listen more carefully. 내가 신중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더잘 들어. If 만약 they think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you 말하는 사람이 thinking 아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 When you speak 아저 사람은 말을 할때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면 청취자들은요 더 열심히 잘 들어요. I tend to agree with him. 그 말에 동의를 해. 신중하게 천천히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Even though 비록 people can hear 사람들은 들을 있어. Two or three times 두세 배 faster than 더 빨리 들을 수 있어. 2배속해도 다 들리잖아. 그런데 most of us 대부분 사람들은요. Could stand to 못말 필요가 있다. 밑에 있습니다. 아, 굉장히 찔리는데요. 자, 말할 때 조금 slow down 천천히 말할 필요는 있어요. Hurrying, 서두르는 것은 make a words, 우리의 말을 seem less important,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어. And 그리고 gives impression, 이런 인상을 줘. We do not think, 생각하지 않는 인상. Our idea, 우리 생각이 deserve, 가치가 있구나. More than, 뭐 이상의 가치, briefest, 아주 짧은 방송 시간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방송 시간, airtime. 짧은 방송 시간보다 그 이상의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we do not think, 생각하지 않아. We appear to be rushing. 우리는 막 서둘러. To finish. 빨리빨리 끝내려고 서둘러. So that, 그래서 someone, 딴 사람,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can speak 말하라고 내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 Slow down. 천천히 말해. Allow for some pause. 쉬어도 돼. Silence. 침묵이 있어도 돼. 사람들은 더 자세히 들을 거고 더 많은 respect, 존중을 해줄 거야. What they hear. 성공적인 의사소통. 내용은 쉬워요. 천천히 말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청할 거야. 정답은 2번이죠. 중간에 멈추면 집중을 방해해. 거꾸로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밑에 deliberate 하나만 갈게요. 오른쪽이요. 야, 저기 일어나. 잠깐만. 황윤수 씨. 왜 먹은 거죠? 식스는? 결국 잘 거면서. 자, 센트럴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요. consistently 지속해서 restrain 제한하다. 이런 거 약간 단어집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네. invasive 침해하는. subject. 자, 여기서는요. 굉장히 특이해요. 뭐뭐를 당하게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subject 동사로 이걸로 외웁니다. 뭐뭐를 당하게 하다. inhibit 방해하다. inhabit 거주하다. 됐어. inhabit과 inhibit 차이 알아둬라. inhabitant는 거주자고요. inhabit은 거주하다고요. 중간에 hibit을 붙이면 못하게 하는 거니까 방해하다로 가주셔야 돼요. central consistently 그다음에 inhibit까지 먼저 체크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요거는 여섯 개더라고. 자, 4번. the nature 본질. Creative profession, 창의적인 직업의 nature 본성은 is such that, 대절이하다. The professional activity, 전문적인 활동. Writer, 작가와 아티스트의 활동들은요, subject 밑에 있어요. 하게 하다, 당하게 하다, them, 그들이 to the danger,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요.
persecution 밑에 있어요. 박해 또는 책망. 그들이 책망을 듣게 만들 danger 위험성이 있습니다. For 뭐 때문에 책망을 듣냐? What they have expressed. 그들이 표현한 거. 그들이 누군데요? 작가와 예술가가 표현한 거. 어떤 형태로? Work of art. 예술 형태로. 예술이라는 형태로 그들이 표현한 것에 대해 책망을 들을 danger 위험이 있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글을 썼어? 그 글에 대한 책망을 듣고 어떤 그림을 그렸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듣는 거죠. The expression 표현 of the thought 생각을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은 is central. 이건 어때요? 동사자리 central 보어죠.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의 표현은 아주 중요해요. To the practice of this profession. 이러한 직업에게는 야 네가 아티스트야. 네가 작가야. 그럼 네 생각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런 직업에. The mind of an author. 그 작가의 마음은 provide 제공해 줍니다. Raw material. 그 재료가 됩니다. All literally 문학 작품 그리고 예술 작품의 재료는 그 작가 머릿속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expression 이것은 subject to 자, 뭐뭐에 종속되다야 이건 또 아까 그 subject이랑 좀 달라요. 뭐뭐에 종속되다, 지배된다. 여기선 또 형용사로 썼어요. 지배된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얘는 형용사로 쓴 거야. 종속됩니다. Evaluation. 하지만 그들의 표현은 evaluation 받을 수밖에 없어. Evaluation 뭐예요?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According to criteria에 맞춰서 이거 없는데 밑에 무슨 뜻이죠? 기준들이죠. 기준들에 따라서 뭐의 기준? Social acceptability. 사회 용인성. 사회가 이걸 용인할지 안 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들의 작품은 평가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is subject는 우리가 형용사로 해갖고 받아야 하는으로 쓴다 그랬어요. 하지만 아까는 동사로 외우라 그랬어요. With these criteria, 자,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너무 restrictive 할 때, restrictive 뭐야? 제한적일 때. 하지만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야. 예를 들어 소비에트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도 아니고 소비에트 소 러시아는 뭐죠? 자, 소련처럼 it becomes practically 말 그대로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For author, 네가 공산주의에 살았어? 그럼 작가가 진짜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해. 이런 이유로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대절. Censorship 밑에 있어 검열 against creative expression 자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검열은 be strained 이거 특이하지 않아? 아 주어가 censorship인데 왜 is가 아니야? 자 당위성 형용사라 그러죠. It's important that 중요한 거는 that 더하기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요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should. 그래서 demand that, suggest that, 뭐 order that 이것도 그렇지만 당위성 형용사, essential that 중요하다. 이런 당위성 형용사들은요. that 더하기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게 맞아요.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특히 중요한 거는요. 이런 창작의 활동에서의 검열은 should be restrained. restrained 밑에 나와. 어 제한돼야 돼요. By law 법으로요. Custom 뭐야? 관습이야. 관행도 괜찮아? 법이나 관행위로 인해서 restrained 제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제한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검열도 적당히 검열해라. Censorship 검열은 should not become so powerful. 너무 강력해지면 안 돼. As to inhibit, 그러면 inhibit, 억제돼, prevent, 막게 돼, 뭐를요? Exercise, 아, 연습 운동 아니야, 발휘야.
발휘가 안 돼. Creative profession.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대한 발휘를 prevent 못하고요. inhibit 그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럼 censorship은 적당히 하란 얘기야 또. 아니면 너무 invasive해서 대처리할 정도입니다. invasive 밑에 있지 않았어요, 아까? 그래서 contribution 기여, writer and artist 기여, to society.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remains 남아있어 실현되지 않은 채로 realized 실현되다로 보셔야 돼요. 그럼 그들의 기여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평가해? 물론 좋은 말이지만 여기선 아니죠. 검열은 제한시키세요. 밑에 그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밑에만 봐도 됩니다. 이거는요. 작가와 미술사 가질 자 아니 창의성 중요하던 거 아니고요. 변화 추세 반영 아니고 창작 활동을 직업군은요 영향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뭐 이거 말도 주인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co-censorship 법과 관습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적당히 하세요. 그게 여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4번까지 해보고 다음 5, 6 가겠습니다. Let's go. 자, 5번에 밑에 단어 먼저 체크할게요. 가보자. Suggest는 너무 쉽지요. 이런 거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Treasure 또 나왔네요. 소중해하다. 갑시다. 왜냐면 나머지 것도 너무 쉽네요. Preserve 보존하다. Treasure 지난번에 1강인가 2강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그거 보죠. Document 기록하다. Organize 정리하다. Addicted 이런 건또잘 외워지거든. 중독 이런 거. Acid free 몰라도 돼요. Acid는 산성이고요. 산성이 아닌 그럼 중성 뭐 염기성. 염기성은 또 따로 있는데. Now 이제 I'm not in any way. 나는 어떤 식으로든 not suggesting 이렇게 가야죠. 나는 제안하는 건 아니야. 대절이라고. You, 엄마, need to follow. 따라야 해. My lead. 내 리드를 따라야 된다는 suggest. 제안은 아니야. And become slightly addicted to. 중독돼. 어디에? Photography. 사진에 중독. 아니면 preserving 보존해 your memory 너의 기억을 in scrapbook에 앨범이라고 볼게요 그냥 너의 기억을 앨범에 보존하거나 아니면 사진에 어떻게 중독돼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은 뭘까 일단은 뭐 어때 사진을 계속 찍거나 아니, 앨범에 다 모아놔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만 I'm suggesting 저는 또 나왔네. suggest 제안한다 모아라고 that 더하기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것도 지금 원형이에요. You should take입니다. 사실은 should가 빠졌어. 아까 important처럼 저는 제안합니다. that you should take a lot of picture. 그럼에도 애들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앨범이나 사진에 중독될 정도로 하루에 100장씩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의 아이의 사진을 많이 찍어놔. 다큐멘트 기록해봐. 그들의 성장을. And save 그 기억을 하나씩 모아봐. They are changing. 걔네들은 바뀌어. 애들이야. 애들은 changing. 변해. Every day. 맨날 맨날 변해. Of course. 물론. You are so busy. 너무 바쁘겠지. Trying to keep life together. 먹고 사는데 바쁘겠지. That 그래서 저 so that만 동그라미 해봤어요. You probably have not had 없었겠지. 시간이 없지. 그걸 알아차릴 시간. 우리 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 애가 성장하는 그걸 눈치챌 정도로 시간이 없을 거야. But trust on me. 날 믿어라. 다음에 이 문장은. 너는 treasure 소중히 여길 거야. 이 사진들을 for a lifetime 평생. 이 사진 평생 간다. Even if 비록 you cannot take the time 시간을 못 내더라도 organize 깔끔하게 정리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찍어놔. Take a lot of pictures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정리는 잘 못해도.
Label, 라벨을 붙여주고 file them. 야, 이걸 할 시간이 어딨냐? 파일에 정리하래. In consecutive order, 연이은 이거 시험입니다. Consecutive order, 순서대로란 뜻이에요. 원래 이게 더잘 쓰는데. Consecutive order, 순서대로인까지 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Consecutive 이거 시험 봐, 연일은. 연이은 계속된 1, 2, 3, 4, 5. 시간별로 흐르는 걸 consecutive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것을 라벨을 붙이고 파일된 파일에다 정리해놔. 순서대로. 그런데 사진이기 때문에 acid free, 산성이 없는 중성의 박스. 근데 그게 더 어렵다. 중성의 박스에 넣어놓으래요. Then when you have time in 20, 아니면 이제 20년 아니면 30년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요. You can look back through them. 사진을 봐. Enjoy the emotion. 그때 그 감정을 느껴봐. And memory. 기억을 느껴봐. 그들이 evoke. evoke 뭐야? 밑에 없지. 뭐야 이거? 일으키다. 불러오다. 그 사진이 일으키는, 불러오는 기억을 한번 해봐. 사진을 정리해둬라. 좋은 말이긴 하네요. 2학년이야. 자,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많이 남겨둬라. 정답은 5번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consecutive, 연이은 알아두시고 오른쪽으로 오세요. 드디어 한글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collaboration부터 가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왜 마크업이 안 돼요? 되네요. 자, 1번 단어 시험. authentic, 믿을 만한. transition, 전환. 두 개만 갈게요. review, 콜라보는 다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지금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은 lag 없어. 인생의 경험이 없어. 그래서 상상하지 못해. 자, 그래서 상상할 경험이 부족합니다. 뭘 상상해? People in other culture,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랑 다르게 믿는지를 상상할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저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차이를 상상하기는 좀 부족하죠.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아, 온라인으로 협업하면 create authentic way. authentic 아까 있었습니다. student은 학생들이 learn about the place. 그 장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온라인으로. 근데 그 장소는 무슨 장소야? 명사 다음에 명사면 대빠졌죠? they have never experienced.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온라인 협업을 통해서 가볼 수 있어. 예를 들면 크로스 내셔널 국가 간의야. 야, 크로스 같지? 서로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가 간의야. 국가 간의 쉐어링, 공유. 어디서? Elementary school. 아, 초등학교끼리. In different climate. 진짜 클라이밋이 기후겠니? 나라예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의 초등학교 사이에 어떤 국가 간의 쉐어링, 서로 뭔가를 공유해봐. 우리나라 초등학교랑 미국 초등학교랑 좀 쉐어링을 해봐. 그럼 리뷰드 그 안에서 이런 게 드러날 거야. 대 더하기 완물이 드러나겠죠. Students in one school. 한국 학교의 학생들은 아이 잘못했다. 야, 눈안 오는 나라. 아, 베트남. 베트남 애들은요, head question 질문을 할 거야. 야, 눈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질문하겠죠. Which, 그리고 이 눈은 they had never seen.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While, 한편, the partner student, 한국 학생들은 were trying to imagine, 상상하려고 노력하겠죠. Open air, 야외. 1년 내내 가는 학교, 헐. 1년 내내 가는 학교도 있어? 아, 그걸 상상해 볼 거야. 자, minor. 작은 차이는 are not minor. 결코 학생들에겐 작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작은 차이라도, 저 나라 눈이 안 와? 눈한 번도 안못 봤어? 에이, 그게 뭐라고? 어른들의 생각엔 작은 차이지만 are not minor to students. 애들한테 저 결코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꼬맹이들은요 have not been exposed to 노출되지 못했거든. 어떤 차이에? given 고려했을 때 대절이야를 대부분 학생들이 will work in international market. 나중에는 무슨 시장이냐? 국제적인 시장에서 이제 이러겠죠. 국제적인 마켓에서 일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분으로 시작하면 고려하면이야 무조건 기분 that 100%야. 나중에는 커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거잖아. 국제 시장에서 일할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이거 교재로 썼을 때 진짜 단골 문장이었는데 더 많은 노출을 받을수록 더 성공적으로 그들은 어른으로서의 전환을 하게 된다. 너무 딱 서술형처럼 생긴 문장 아니냐? The more exposure. 더 많은 노출을 그들이 다양한 컬처에 받을수록 더 성공적으로 그들은 전환합니다. 뭐로? 어른으로. 세계 함량을 위한 교과목. 문화 차이로 교내 갈등.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 No. 다양한 문화 경험할 기회 주어. 그렇지. 그래야지 어른으로서의 전환도 잘한다며 나중에 커서 좋은 리더가 될수 있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십니다. 제 목표는 5강까지 하는 건데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5강 되는 데까지만 오늘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까지 가진 않을까 싶지만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넘버 원 컨디션 완전 다른 뜻. 메타포 또 나오셨어요. 은유. 아, 어드레스 가자. 한번더 가자. 이런 거 다루다. 야, 레메디만 알면 돼요. 레미디에이션 말고 레메디는 알아야 돼. 그걸 교정이라고 해요. 크리티컬, 중대한. 야, 신뢰합니다의 신뢰 아닌 거 알죠? 일러스트레이션, 실제를 보여주는 거죠. 다음. thereby 그로 인하여 이건 좀 생소할 거다이 다음 없어요 poverty 이런 거 모르시면 좀 많이 곤란해요 가난 알아두시고 1, 2, 3, 4, 5 먼저 체크해놓고 우리 가볼까 problem framing 자 문제를 어떻게 하면 틀을 짜는 거죠 표현하는 거 framing을 하는 것은 amount 해당한다 밑에 있어요 어디에 해당해 Defining, 아, 정의하는 거야. Problem framing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게 바로 problem framing이에요. This is 이 문제의 틀을 정확히 짜는 거.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할 거야. 내가 지금 처한 문제는 이거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frame, 네가 선택하는 그 틀, 그 프레임이 인플루언스 영향 미치거든. 어디에? 너의 문제에 대한 이해력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 짜야 돼. thereby 따라서 컨디셔닝 완전 다른 뜻이었죠, 아까. 좌우하다 좋다. 좌우합니다. 너의 접근법을 좌우해요. 무슨 접근? 야, 이거 나왔다. Approach to ing.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접근법. 이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ing 나왔으면 아, 전치사구나. 뭐뭐 에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에 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 아, 이걸 이렇게 말했네. For an illustration, 예시를 위하여, 실례를 위하여. 이게 뭐야, 두 글자로? For example이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예를 들면, consider 사람 이름, Thibaudou와 Brodsky의 series of experiment. 이 실험을 좀 봐봐. In which 그 실험 안에서, where? They ask people, 사람들에게, ways, 방법을 물어봤대. Reduce crime.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아, 우리 동네 범죄율이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They found that. 그들은 알았죠. Respondent suggestion. 응답자의 제안은
changed 되게 달랐다. significantly 되게 엄청 달랐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ether or not 아 인지 아닌지에 따라 the metaphor 무슨 법 은유 비유가 낫지 않아? 나 은유랑 비유란 자 이것도 국어 시간이 되니까 안 할래. 자 여기서 사용된 오케이 은유법이 몰라. 자 그럼 여기서 사용된 은유법 to describe crime 아 이 범죄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비유법이 was 바이러스로 했는지 비스트로 했는지 자 아까 weather 나왔었죠. 자 그들이 질문을 한 거야. 이 crime을 첫 번째는 바이러스로 취급했고요. 두 번째는 야수로 취급했어. 자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응답이 달랐대. 이미 읽어본 사람은 알 거야. People, 어떤 사람? PP죠. Presented with the metaphor. 이런 은유법. Comparing crime을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있다. In their city. 여기까지 PP가 가져가. 그들의 도시를 침입하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우리의 crime, 범죄를 바이러스처럼 취급했더니 이분들은 emphasize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바이러스 안 들어오게 뭐 해야 돼요? 예방해야죠. prevention. 예방을 강조했다. 코로나 안 걸리게 우리 손 열심히 닦고 마스크 쓰자. and 그리고 addressing the root cause. 그 원인, root cause가 뿌리 깊은 원인이죠.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address 있었어? 그 문제를 다루는데 해결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such as 예를 들면 어떻게 해결해? 아, 가난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 말이 쉽지. 어쨌든 그 해결 방법. 자, 범죄를 바이러스처럼 묘사했을 때는요. 아, 예방이 중요하고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가난을 없애거나 교육을 증가시키거나 라고 얘기했대요. 반면 이번 두 번째 사람은 presented with the beast metaphor. 이걸 야수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분들은요. focus on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 remediation, remedy 밑에 있죠. 교정해주는 것에 집중을 했다. 이건 뭐야? 교정이 뭐야? 그 교정 맞아요. 아, 폴리스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쟤네들을 다 잡자고. 비스트를 잡아버리자는 거야. 그러면 경찰 병력을 늘리세요. 그리고 감옥을 더 많이 두세요. 이런 걸 우리가 교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비스트를 취급했으면 아, 폴리스를 늘리자라고 했어. 걔네를 때려잡자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처럼 얘기를 했더니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자. 그렇게 말했대. 아 다르고 어 다르라는 거죠. 프레이밍의 중요성입니다. Importance of asking the right question. 제대로 된 질문을 하자. 에이씨. Difficulty 어렵다. Metaphor 어렵다. 뭔 얘기야? Reason 이유. 왜 problem framing. 어 드디어 좀 볼만한 단어가 나오군. 이것이 막아? 해결책이 나타나는 걸 막아? 아니지. Problem framing 좋단 얘기지. Usefulness 시작 좋아. 어 예방 조치하자. Crime을 낮추려면 예방 조치하자. 지금 crime이 주제가 아니라 이거 예를 든 거예요. Effect 영향, problem frame의 영향, 효과. Approaching 접근하는데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problem framing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그거죠. Frame and frame, problem framing의 영향 또는 효과. 자, last. 여기까지만 하자. 왜냐면 다음 시간에 1번부터 가는 게 우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 여기 5강 하고요. 오늘 숙제 6강, 7강 풀어오세요. 괜찮아요. 아, 왜냐면 7강이 도표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표는 체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만요. 8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5강, 그 다음 6강, 6강, 7강 풀어와. 6강, 7강 풀어오시면 되겠어요.